네, 사랑스러운 라무맨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자, 이제 웨스토크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 가을 향기 물씬 풍기며 돌아온 쉽지 않은 남자들이죠. 티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티탄입니다. 네, 아, 네. 1년 만에 컴백이죠. 네, 1년 만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그동안 월드 투어를 하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 못 보던 사이 틴탑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최연소 데뷔했었잖아요. 그룹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성인이 다 된 거죠? 네. 아, 네네. 리키 군 왜 이렇게 웃어요? 형 좋아해요? 네. 아, 저 형 네. 정말 좋아해요. 아, 리키. 예. Yeah. 역시. 자, 리키 씨하고 창조 씨가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네. 자유롭지 못했었어요. 네?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정말 그래도 진짜로 좀 이해가 쉽게 뭐가 제일 자유롭다 이런. 영화 보러 갈 때 그렇죠. 이제 딱 보여주고 침해증 보여주고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려 보이고 되게 동안이라서 더 동안이라서 또 신분증 검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동안에 또 틴탑이 평균 몸무게가 55.1kg로 남자 아이돌 중에 가장 가벼웠던 그룹이에요. 근데 무려 6.3kg나 늘었다고요, 평균 몸무게가.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멤버가 창조군인 것 같아요. 오. 그럼 반대로 도움이 가장 안 된 멤버가 누구죠? 엘조 형이. 아, 창조가 엘조 거 다 뺏어 먹은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많이 챙겨줬는데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사이에 부쩍 또 남자다워졌는데, 그래요. 지금 객석에서도 섹시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섹시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캡시 왜? 네.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네. 방금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쇼챔에서 우리 틴탑의 섹시함의 서열을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네. 자, 어떻게 정할까요? 함성 크기로 서열을 한번 정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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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쪽부터 니엘부터. 아우. 네, 그럼 저부터 섹시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귀여운 거 아닌가요, 이거? 다시. 아우, 귀여워요. 다시. 야, 야유 같다, 이거. 일단 꼴찌. 일단 1등. 네. 자, 이번 캡시. 이거 환호 아니에요? 환호. 환호죠. 이거 인정합니다. 네, 다음. 환호죠. 네, 창조. 저요. 네. 아니, 이거 귀여운 거잖아요. 네. 제 기준에서 좀 섹시한 것 같습니다. 섹시하게 해줘요. 본인 기준에서는 섹시하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가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건 저희가 못 볼 거 같아요.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10배드리면 방송에 괜찮나요, 이거?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있나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자, 제일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리키! 리키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면 형, 리키는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리키 마지막에 해야죠. 네. 역시 니엘. 네, 역시, 대단합니다. 자. 뒤태로 여심을 공략하신 거죠? 네네네네. 자, 여러분,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와! 섹시함. 더 이상의 섹시함은 없다를 보여주실 분이에요. 와우. 이렇게 지금 약간 다소곳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터지죠. 네, 보여주시죠, 이렇게. 일어나세요. 리키. 와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다시 한 번만. 자, 리키. 역시. 야, 이 친구. 이 친구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새 앨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라는 곡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쉽지 않아라는 곡은요, 저희 틴탑이 기존에 보여드렸던 곡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곡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미디엄 템포의 애절한 가사가 또 있는 곡이에요. 가을에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굉장히 약간 좀 변신을 해서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틴탑의 모습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변신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약간 좀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일단 저희가 이제 갓 스무 살이 됐기 때문에 네. 남성스러움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도 어린애 이미지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 점을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되게 많이 남자다워지지 않았어요? 저 얼마 전에도 다른 방송을 같이 했는데 정말 상남자의 끝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 리키. 네. 그건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틴탑 하면 또 칼군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번에는요, 이번 앨범에서는 그냥 칼군무가 아니라 감성 칼군무라고 네.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살짝 빅뱅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포인트 안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왕! 시작! 쉽지 않나 난 쉽지 않나 잠시만요 아, 그래?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보여준다면서요, 보여준다면서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쉽지 않나 난 쉽지 않나 넌 어때? 와우! 와우! 무조건 파워풀한 안무가 칼군무가 아니라 진짜 이런 사실 느낌으로 추는 게 더 어려운 건데 네. 역시 스무 살 되니까 느낌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고3 때 그 느낌이랑은 네. 자,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무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들끼리 서로를 향한 응원 메시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대신 그 응원의 메시지에 쉽지 않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힘내 쉽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리키 군, 성인 돼서 쉽지 않죠. 힘내세요. 네, 성인 돼서 쉽지 않죠. 그렇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천지 형 이번 활동 쉽지 않을 테지만 항상 건강이 우선으로 파이팅 할게요. 네. 역시 리키. 요즘 잠도 못 자고 힘들 텐데 쉽지 않지? 힘내. 사랑해. 역시 훈훈하다. 네. 이번 활동 춤추기 쉽지 않지? 열심히 파이팅. 사랑한다. 네. 예군, 저희보다 잠도 잘 못 자서 쉽지 않을 텐데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훈훈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엘조 형, 지금 5년 동안 멋진 척 하느라 쉽지 않았지? 앞으로 좀만 더 고생해줘. 좀만 더 멋진 척 해줘.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엘조가 5년 동안,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큰일 났어요. 자, 잠시 후에 틴탑의 이번 활동 기대 많이 하겠고요. 잠시 컴백 스테이지도 함께 하겠고요. 먼저 박보람과 왁스의 무대가 준비 중입니다. 박보람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